만 원으로 일주일 밑반찬 5가지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볼게요. 숙주, 아삭이, 오이고추요. 우엉, 그 다음에 통무 이렇게 4개 사니까 만 원이 딱 나왔어요. 무는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다음에 채를 다 썰어주세요. 제가 약간 큰 무를 샀더니 채 써니까 1.5kg가 나와서 500g은 무나물, 1kg는 무생채를 할 거예요. 우선 각각 절이는 방법이 달라요. 무생채의 경우 소금하고 설탕 넣어서 절인 다음에 한 30분 이상 절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채에 받쳐서 물기를 한번 그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짠맛이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를 아주 꽉 짜주세요. 무생채는 정말 꽉 짜주면 더 맛있어요. 꽉 짠 무채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색을 입혀주시면 무생채가 좀 더 색이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무생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양념. 양념은 뭐 다진 마늘, 액젓, 설탕 약간, 매실청 이렇게 들어가서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에요. 저는 약간 저희 집 식구가 새콤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식초 마지막에 추가해서 버물버물 해주면 맛있는 무생채가 완성이 돼요. 무생채는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 반찬이 되니까 꼭 무를 사시면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나물을 할 거예요. 무나물의 경우에는 소금으로만 간을 해주세요. 500g에 한 큰술 넣어서 30분 역시 30분 이상 조물조물 버무려서 재워준 다음에 채에 받쳐서 역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를 빼는데 무생채처럼 물기를 꽉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털어준 다음에 팬에다가 바로 볶을 거예요. 팬에다가 중약불 정도의 오일 두르고 우리가 절였던 무 있죠? 그거 넣고서 무나물 이제 해줄 건데 볶아주세요. 근데 간이 맞아요. 그래서 간을 딱히 더 하진 않아요. 볶다가 들기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고 그런 다음에 물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물 넣고 들깨가루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들깨가루의 맛과 향이 입혀진 무나물에 참기름 조금 넣으면 더 고소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여기에 작게 썬 대파를 넣어주면 향이 더 좋으니까 꼭 넣어서 마무리 지어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무 하나로 무생채와 무나물이 완성이 되니까 정말 무는 너무 좋은 식재료예요. 진짜 제가 만든 우엉조림 어디서 사 먹어도 이 맛이 안 난다 하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필러로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다음에 어스 썰어서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식초 탄 물에 10분 이상 담가서 흙맛을 빼주고 여기 이제 세 가지 중 하나 택해서 조물조물 버무려서 30분 이상 재워두면 수분이 나와요. 이 수분 그대로 우리가 조리를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물엿을 추천할게요. 이렇게 수분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간장 넣고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이때도 약불이에요. 간장 이렇게 넣고 볶다가 얘가 수분이 자작하게 쫄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물 조금 두 큰술 정도 추가하고 여기다가 조청 넣고서 마저 졸이듯이 볶아주세요. 불은 계속 약불로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다 쫄아져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쫀득하게 졸아진 게 보이거든요. 그때 불 끄고 참기름 두르고 통깨 소솔소솔 뿌려서 마무리 져주면요 정말 맛있는 우엉조림 되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숙주 볶음 해볼게요. 숙주 나물인데 숙주를 데친 게 아니라 볶아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숙주 한 팩을 체에 받쳐서 씻은 다음에 물기 빼주시고 오일 두른 팬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마늘이 살짝 노릇해질 정도로 볶은 다음에 숙주 드세요. 숙주 넣고서 가볍게 숨이 살짝만 죽을 정도로 볶은 다음에 여기에 굴소스 한 큰술 넣고 볶아주세요. 간은 소금 한두 꼬집 넣으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드셔보시고 내 입맛, 우리 식구 입맛에 맞는 간으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간까지 맞춘 숙주 볶음, 숙주 나물은요. 저는 원래 푹 익은 걸 좋아하는데 아삭한 거 좋아하시면 아삭하게 볶으시면 되시거든요. 다 볶은 다음에요. 대파 작게 썰어준 거를 넣고서 마무리 지으면 되세요. 얘는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얘는 진짜 추천할 만한 네, 밑반찬. 아주 아주 훌륭한 밑반찬이에요. 되게 쉽고 간단하게 완성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대망의 오이고추무침. 아 이거 제가 진짜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거든요. 우선 분량의 양념을 다 넣어주세요. 고추장, 뭐 간장, 알룰로스 아무튼 다 넣은 다음에 잘 버무려, 잘 섞어주세요. 섞어서 여기다가 오이고추를 먹기 좋게 썰 거거든요. 아삭이고추를 썰어서 우리가 양념장 만든 그릇 있죠. 거기다 다 넣으세요. 다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만 주면요. 너무 맛있는 오이무침, 오이고추 무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하루 지나야 돼요. 하루 지나면요 오이고추에서 나온 수분이 저절로 스며들고 하면서 더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숙성하면 정말 더 맛있으니까 이거는 만들고 나서 바로 먹기보다는 다음날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이건 진짜 강추, 완전 강추예요. 10,000원으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간단하고 진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10,000원의 행복의 식단 같아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